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일종의 증후군으로 넘어가면 이제 일상의 그 삶의 질도 떨어지고 정말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우울증이 그 뇌만의 질환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울증도 면역 질환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아 뇌하고 장이 무슨 연관이 돼 있겠다 봤더니 뇌만큼 장에도 신경세포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80%의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20%가 뇌나 각막 같은 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은 우리가 남이 잘 될 때 배 아플 때 즉시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아 그래서 배가 즉시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의 수용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이 편해지고 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머리 문제만을 좀 좁혀서 가야지 우리가 맨날 머리에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전히 장이 불편해하고 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관 장에서 발견한 장과 뇌 연결고리? 요즘에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가설 중에 하나가 장 뇌축이라고 그래서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실제 과민성 장 증후군을 설명하는 하나의 축이 되고요. 여기서 요즘 조금 더 발전한 게 장과 뇌와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게 별대 별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융합돼서 증상을 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뭐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 문제들이 장의 미생물 때문에 발생한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이런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것도 장내 세균종 변화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우울증이나 이제 나아가서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것도 장내 세균종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치료 사례들이 있는데 요구라고 주위가 산만한 증세를 보이는 자폐아가 있었는데 유산균을 복용하고 언어 습관이 개선이 되고 사회 적응력을 보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